여기 이것도 어머니 쉬셔야 될 거 아니야. 어? 여기 여기. 그 물 부사 불어야요. 여기 물만 부어놔요? 어. 그 닦고서는 그물 봐. 한 통씩 그걸 부서놔. 아니 그럼 쓰고서는. 예? 그놈 쓰고 그 다라지도 씻고 어. 시청 물로 갖다 부숴놓으라고 내비지 말고 그러네 응. 그걸 어머니 왜 난 몰랐지 그게 머리를 써야지 멍청아 멍청아 시골이 다 살아도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일을 빨리 하고 머리를 둔하게 쓰는 사람은 한나 혼나다 말고 우리요 철사서 수수비는 문질래 쓰죠. 감? 이거 아니 철사 수수비는 문질래 쓰여진다고. 그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들어. 기다가 안 들어. 응? 감. 그걸로 하나만 되겠냐? 새것박 머리가 있어. 새것박? 새것박? 죽었던 거. 새것박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꽤는 다 깨부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좀 돌아가면 되지. 네, 잔머리는 그냥. 참나 그냥 가시락 도망 정원에 그냥. 참나. 다 했어. 오늘 비 와서 아무것도 이제 못해. 가서 또 방 가면 또 할 일 있어. 방 가면 또 할 일 있어. 아, 친일이 어디가 있어? 오늘 진짜 굶어. 내 말을 안 들었은 게. 밥 먹을 것도 없어. 아니, 제가 맛있게 수제비 해드릴게요. 오, 수제비. 잘은 잘하네. 가요, 어머니, 올라가. 병생을 가다가도 자식들이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해주는 게 흔치 않아요. 진짜 흔치 않아요. 흔치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아들이 어, 진짜 아들이 하는 경우도 와. 네? 어 근데 반지 해보셨나 봐요. 아니, 잘하는데요. 잘하신다. 저게 수제비 손으로 그냥 갖다 막 주물떡 막 주물 넣어서 아이고 저게 수제비가 되는지 저게 무엇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서서 치다볼래. 아니 볼 수가 없어. 어머니, 응? 다 됐어요. 이제 앉아 계세요, 이제. 뭐? 다 됐어? 무엇을 할까는데 그 다죠? 제가 수제비를 했어요. 수제비를 했어? 그럼. 뭐야, 안 꺼지고 늦지 마. 너 몸은 너무 난리야. 어머니,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아니요, 진짜. 맛있게 할 것도 없어. 안 맛있어도 그냥 먹어, 지금. 넣지 마, 아무것도. 뭐만 응? 더 넣어야 맛만 더 편히 변해요. 그냥. 어머니. 응? 맛있네. 맛있으면 먹어. 어, 진짜 맛있네. 아니, 어머니가 한 것보다 내가 낫네. 아,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아, 또 비 오는 날 수제비 어울리죠. 고기는 너무 맛있게 보인다. 다 와. 어휴. 색깔은 뭔데? 그럴싸한데요. 아, 근데 맛있을 것 같은데요? 어, 맛있을 것 같네. 너무 손 좋다. 어머니, 저 파도 넣지, 저기서. 여기? 맛있어, 파. 맛있어, 파. 청일 쉬어준 것 같아. 청일이 쉬어졌지. 근데 잘 쉬었더라고. 얼마나 맛있을까? 수제비로 만들었는데 잘 했더라고. 언제 이렇게 배웠나 몰라.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어.
맛있었나 봐요. 응? 왜? 아닌데? 왜 그래? 어때요, 뭐 맛이? 맛있어. 네? 맛있어. 왜? 왜요? 맛이 없었나? 어, 진짜 맛있어, 그거 먹었어. 그런데 월급은 안 먹었어. 아, 국물을 안 드셨구나. 왜 안 먹었을까? 참, 웃을 일이네, 참. 아이고, 뻔은 뻔짜지, 뭘. 그냥 좋게 하려고 맛있다고 했지, 뭐.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수준을 그렇게 되지. 괜찮으면 드시면. 그것만 이미 어머니는 딱 하나 드셔보시고 국물 간을 아신 거예요. 난 이제 안 맞는데. 국물 넣는다는 것이 설탕을 넣었다. 어머, 국물을 넣는다는 게 설탕을 넣었어? 정말 맛없겠다. 아, 그래서 이게 맛이 막 이런 거예요? 어? 그래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 진짜 맛있네. 나 깜짝 놀랐네, 이렇게 맛있을지. 마지막에 넣은 게 잘못 넣었구나. 아니, 뿐인 줄 알고 넣었는데 설탕을 넣은 거야. 맛있게 하려고 조미료를 한 두 스푼 계속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설탕이었나 봐요. 저게 조미료가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닌데. 그렇긴 하죠. 네. 아주 제일 마셔, 그냥. 그냥 먹어줘. 건더기만 먹어. 건더기만? 건디가 건이 뭐 저다 대비려, 대비려. 그런 거 하고 뭐 고개 흔들 거 하나도 없어. 사람이 이중성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있지. 어떻게 노상 잘하냐. 야, 야 버리면 돼. 다 드셨네요. 다 드셨어요. 버리면 된다고. 진짜, 진짜 건디기만 드셨네. 미리 잘 쪘지 않냐. 그니까 딱 비가 마지막 경우에 비가 많이 와. 따뜻하게 뭐 추워. 가고. 장모님이 주신 거 저거 뭐야 반찬도 드시고 어? 알았죠? 알았어. 갈게. 그 가만히 보니까 가는 사람보다 떠나 보내는 갈게.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네. 아, 참 마음이 지나네. 갈게요. 네? 갈게요. 아유 와서 너무 고생했네. 네? 너무 고생했어. 뭐? 뭘 또 너무 고생해. 아니, 또 항상 하는 일인데 뭐 아, 그냥 무슨 항상 와서 그렇게 해줬냐? 그럼 항상 와서 그렇게 하죠, 어머님. 오늘 초미로 많이 와서 했지 뭐. 그만치 와서 했다. 날만 올 때마다 그렇게 치워주면 나 아무 일 없겠다. 아, 올 때마다 이렇게 했죠, 어머님. 올 때마다 언제 이렇게 했어? 올 때마다 이렇게 안 했어? 그 말 좀 하지 마. 끝까지. 그냥 오늘 그냥 항상 어머니 이렇게 하지 내가 안 했어? 참. 입이 붙은 말 좀 인지간 혈아도 내가 내사 두었지. 그래도 어머니 얼마나 잘해요. 어, 잘했어. 욕 봤어. 갈게 어머니. 응. 네? 그래. 잘 조심 하고 네. 천천히 잘 봐. 졸지 말고. 알았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응. 그래. 애들 나 다음에 올 때 애들 데리고 네? 와. 다음에 올 때? 다음에 올 때 애들 데리고 와. 다음에 올 때요? 알았어요 어머니. 갈게요 들어가세요. 응. 천천히 잘 들어가. 네. 문제 싸게 오지 말고. 저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엄마는 걱정이. 그래. 네. 왜 이렇게 비가 이렇게 왔었는데야. 봐라. 비 오는 게 걱정되시는 거죠. 운전하는 걱정. 운전하는데. 네. 갈게요 어머니. 다음에 할 때 저거 나무 뵐게요. 알았어. 오늘 가. 갈게. 예. 네.
딱 먼 발치까지 가시는 거 보고 있잖아. 시간 안 보일 때만. 그러니까 꼭 보고 계시죠. 네. 저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 네. 오면 좋고 가면 서운하고 그러네. 부모님 댁에는 예, 술을 드시고 네. 야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지금 뭘 들고 가고 거예요? 있어요. 뭐지? 뭐지?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짐이 많아? 어? 저번에 관리를 갔는데도 할 일 없어가지고 심심하더라고. 가서 강한지나 봐야 되겠다. 강한지나 봐야 되겠다. 어? 강아지예요. 강아지를 데려가는데요? 친구한테 잠깐 빌려서 친구한테 아무 생각 없이 데려갔죠. 그게 아니라 부모님도 그 외로우시니까 혹시 강아지를 데리고 오게 되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정확하게 갈릴 수도 있어요. 좋아요. 좋아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나저나 진짜 강아지 갖고 왔다고. 아버님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분위기에서 상황을 한번 봐봐. 박 사장님. 네, 어디요? 왔어요. 잠깐만 내려와 봐. 잠깐만 봐. 예. 네. 누구요? 상민이 왔구만. 어? 상민이. 왔다고? 왜 오래? 뭐? 아, 일로 와봐. 영화야, 진짜. 아, 일로 와봐요. 예, 왔어? 아버지, 응? 강아지를 갖고 왔어. 아니야. 안 키울래. 아니, 안 키울래, 아니야. 내가 잠깐 맡으려고 왔다니까. 아니야. 아니, 친구가 잠깐 맡긴 거라. 아니야.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아니야, 이거 안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봐줘야 된다니까, 얘를 하루만. 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 잘해봐. 아니, 안 돼. 엄마는 싫어해. 아니, 근데 어떻게 뺏기는 달라고 하는데 하루만 내가 키운다니까 내가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대신 가서 엄마한테 화 안 내게 아버지가 그래. 사실 지금 이제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럼 친해지려고. 어떡해요. 어디 갔다 와? 누가 오늘만 응? 저 개 좀 맡아주려고 상민이가 개를 갖고 왔어요. 개를 갖고 왔어요. 하루만 있게끔 해. 몰라 나는 내 몸뚱이도 죽었는데 개 고치라 이거 나는 몰라. 미쳤어. 짐이 아프다 해도 걱정도 안 해.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치워야 되고. 아니 조그만한 개라니까. 조그만한 거면 똥안 싸고 오줌 안 싼데 할 때는 어디서 자고. 그러게야 다 먹었고 왔고. 아 그런 게 자기가 아파. 무슨 개요 내 맘땡이도 귀찮은데. 이게 반려견을 또 키워본 경험이 없으면 이게 걱정되거든요. 엄마 나왔어요. 아니야. 어? 원래 개고 멋이고 내 몸뚱이도 지금 숨이 나. 알아 알아. 그 아파 죽었는데 키우려고 갖고 온 거 아니야? 아니 키우고 안 키우고 하루도 나는 못 봐. 수경이 보고 가져와서 가져가라 그래요. 수경이도 싫어. 나 아니, 지금 자, 키워놓고 죽었어. 알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 오직 오면 40만 원 주고 약 지었어 지금. 알았어 알았어. 그럼 뭐다로 그러는데 어디서 갖고 왔냐? 아니라 친구가 잠깐 맡겼어. 그래서 내일 갖다 주려고 오늘 하루 오늘 하루고 반나절이고 나 알지 죽었어. 알지. 그 차에다 놔둬.
알았어요. 아이고 죽겠네. 허리 아파? 몰라. 네. 네가 알았어야. 그러니까. 나는 몰라. 그렇다고 그 아버지는 그렇게 실세 그래. 아버지가 얘기를 아니, 해줘야지. 먼저는 20만 원 주고 약을 줬거든. 돈 40만 원이랴. 아이고 나냐. 근데 그게 내가 내일 줄 한약 먹은 데가 일. 내일 왜 줘? 물 또 내일 줘. 돈을 카드로 해야 해. 이제 아이고 상민이가 쳐준대야. 응? 상민이가 쳐준대야. 아이고, 아니 내가 줄 테니까 일단 내 있으면. 없어. 아니 이모 카드로 살까? 아 왜 이모 카드 있어? 이모 카드 친구 거 빌린 거 있는데. 에이 뭐하러 그래. 그거 내 일단 내가 줄 테니까. 뭐를 결론은 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돈. 참 하여튼간에 이상하더라 정말로. 엄마가 약 줬어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있어서 준 거 아니야? 아니 엄마가 대장 해라 그랬지. 난 몰랐어 그 일도. 아니 내일 카드로 이모 카드로 찾을게. 이모 카드. 아버지 밥을 하니까 진짜. 어떡하지, 이제? 아니 엄마 여기 보일러 좀 좀 키지 바닥. 응? 보일러. 뭐? 바닥에 보일러 좀 키라고. 불 텄어. 아 넣었어? 아 해갖고 애가.